저희 다음 상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시청자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? 하이드로 리튬요. 하이드로 리튬 매수가랑 네. 비중 어떻게 되세요? 매수가 4만 원이고요. 네. 비중은 15%요. 15% 가지고 계시고 네. 어떤 게 가장 고민되시나요? 아, 너무 많이 빠져 있어가지고요.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요. 알겠습니다. 요 종목 언제 매수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? 두 달 정도 다 됐는가? 두 달 되셨어요? 그럼 네. 요 6만 원 올라갔을 때 안 파신 거예요? 아니요.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, 네. 내려올 때 네. 매수를 하셨구나. 네. 알겠습니다. 더 내려가고 있어서, 자꾸만 내려가고 있어서 좀 고민이신 것 같은데, 대응 전략 네. 찾아볼게요. 최병훈 전문가님 네. 연결해 드릴게요. 네, 안녕하십니까, 시청자님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리툼이 어디에 쓰이는지 아세요? 방송에서 보고 그냥 네. 샀어요. 그냥 샀어요? 네. 사기 전에 항상 이 주가가 얼마나 올라왔고 시가총이 얼마인지 일단 가치 평가는 해봐야 되는 거죠. 네. 예를 들어서 시장 갔을 때 뭐 한 단을 사는데 원래는 100원 한데 만 원을 받아요. 와, 그런데 만 원 갔다가 오늘 막 빠져가지고 이틀 동안 빠져가지고 8천 원 하고 있습니다. 그럼 네. 싸다고 사면 사고 집에 와봤더니 이제 갑자기 물가 공급이 잘 돼가지고 며칠 전에 다시 100원 왔어요. 그러면 네. 적정 주가가 100원인 거죠? 네네. 그 하이드로 리툼이 2023월 달 얼마 간지 아세요? 640원이었어요. 600원. 네. 100배 올랐습니다, 주가가. 2023월부터. 네. 2023월에, 만약에 코로나 그때 딱 샀으면, 1000만 원 가지고 얼마네, 그죠? 엄청난 돈이 돼요. 예를 들어서. 네. 그러면, 이 주가를 이제, 리튬 플러스라는 회사가 이거는 이제 토목 부품이라 이런 거 만들고 시공하는 회사. 저희 토목 부품 시공하는 회사 거의 매출 60%인데 이걸 못 내고 적자죠. 그래서 그 적자인데 그 리튬 플러스 회사가 사 가지고 막 2차 전지 리튬 들어가 폐 전지부터 해서 해 가지고 테마가 불어서 올해 네. 주가가 이제 이따가 급등하기 시작한 작년부터 시작해서 리튬주가 급등하니까 리튬이 비싸졌고, 작년에. 그래서 중국의 수산 리튬 전부 다 리튬전 관련 거 다 올라간 거예요. 그죠? 그게 네. 이제 2020년도에 유동성이 많이 동화 들어왔던 자금들이 이쪽으로 몰린 거죠. 그러면, 가격이 올라가니까 여기까지 정말 이렇게 나올까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막 사신 거예요. 그래서 이 주식은 다시 만 원 이하로 빠져도 아무런 문제가 없죠. 적정가로 가는 거죠. 그런데 리튬 회사들이 과연 우리나라 리튬 회사들이 이제 어반 리튬도 마찬가지고요. 뭐, 산 목적 작년 추가해가지고, 이제 뭐, 특허 따고 해가지고, 어떻게 중국하고 경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? 저는 리튬에서 하나도 못 이길 걸 봅니다. 그냥 주가가 올리는 거 정당화 되는 거지. 지금부터 아주도 빠져도 마찬가지죠. 그래서 주식은 기본 10배가 올랐습니다. 대다수 리튬 10배가 올랐기 때문에. 그러면 70%가 빠져요, 기본. 만 원짜리 간 거 2,000원, 3,000원 내려갈 거예요. 6만 원짜리는 70% 빠지면, 이거 만 원 정도까지 빠져도 적정 주가보다 높아요. 그렇게 되니까 일단 내일이라도 그냥 팔고 나오셔야 돼요. 네. 만약에 양극재도 반타작 될 건데 양극재는 기다리면 25년도 네. 미래가 보장돼 있잖아요. 그러니까 어느 정도 물려도 이익은 나도 아닌 본전하는데 이렇게 막연한 것들은 리튬이 이런 회사들은 실제로 중국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. 중국의 수산화 리튬 같은 것도 반타작되고 또 내려가고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마찬가지 그 막연한 것은 아니에요. 지금 전화 잘 주셨는데 그냥 손절 뭐 4만 원이니까 뭐 20몇 프로 손절이니까 지금이라도 손절하고 나오셔서 네. 앞으로는 가치를 좀 따져보고 물려도 보유했다가 더 살 수 있는 그런 주식을 좀 가지면 이 손실을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내일 다 전략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시청자님 매도 타이밍 잘 잡아보시길 바랄게요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네.